예,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BM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247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9일 2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주주님들 오늘 좀 매수 좀 잘해 보셨습니까? 아하.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의 이런 기준과 이런 기법은 사실 어렵고요. 그 기준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그 욕심 안 내고 하셔야지 좀 수익으로 많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테마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급등락이 심한 종목보다는 이렇게 에코프로 BM처럼 대장주 하나 잡아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올랐죠? 거의 212%까지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 뭐 어느 정도 잡아놓고 계속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3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졌지만 그때 이상하게 혼자만 상승을 했나 봐요. 원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했던 거 중심선을 이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중심선 이탈하고서 제자리까지 왔다. 제자리까지 왔던 거는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로 그때는 나왔었는데 단기적인 악재로 주가가 몇 프로 빠졌나요? 거의 한몇 프로에 한 35%까지 빠졌잖아요. 35% 왔는데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그 자리까지 왔다. 그거는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어떤 호재로 인해서 날아가지 않는 종목들은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뭐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거나 핵실험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면은 이쪽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는 조금 지속 시간이 많이 긴데 예전에 뭐 사스도 그렇고 사스 말고 또 하나가 뭐 있어?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퍼지진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아, 이 코로나19는 아, 왜 이렇게 왜 사람들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구조조정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다니고 있는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확실히 2차전지에 대해서는 왜냐면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이공계 출신 해가지고 거의 뭐 물리 쪽에서 거의 한 4년 정도를 공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잘 알지만 제가 이제 주주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몰라도 뭐 무시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코프로베인 같은 건 양극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양극재하고 이제 분리막, 음극재가 있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첨보가 하고요. 첨보. 첨보 회사라는 회사 아시죠? 음극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라고 있거든요. 대주전자재료하고 일진 머터리얼.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좀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두개 동시에 다 같이 하니까 이슈가 받을 때마다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양극재, 리튬 이온 전지 네 가지 핵심 소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리튬이 주원료이다. 리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수소 주교 그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에서 한세 번째 수엘리베 리튬 베릴륨 리튬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 중으로 굉장히 좀뭐 조금 폭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증발이 심하다. 거기에 따라서 물과 조화도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반응이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음극재 코커스 분말 코커스 분말이 그거 뭐죠? 코커스가 이제 석탄이죠. 석탄 불에 잘 연소되는 석탄 혼내서 3000도 이상의 고온 소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흑연으로 쓰고 있네요. 여기는 분리막 같은 경우는 분리막 리튬. 그러니까 분리막 같은 게 뭐냐면은 이제 양극과 음극 물리적 접촉이 생기는 그런 전기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열이 같들을 이제 전기가 통할 때마다만 분리막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해 줄 때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음이온들이 왔다 갔다 한다.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내용은 이렇게 해드리고요. 뭐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천재가 아니라서 뭐 종목이 코스닥 코스피 종목이 뭐 2,500개나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주주님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방송을 찍는 거고요. 지금 오늘 현재는 좀 주가 흐름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5%까지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은 똑같은데 가격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15만 2천원짜리, 15만 2,600원짜리를 못해도 한 반으로 해서 한 7만 원이나 한 3만 원 정도만 하면은 개인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좀 공략이 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많아봤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세요. 뭐 1억 갖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거의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찰찰살 불려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맨 처음부터 멋모르고 하룻밤 강아지 무서운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속담이 맞나? 근데 주식은 일단 겸손해야 되고 시장이 무너지면은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폭이 이렇게 나왔고요.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데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선 131선을 제가 갖고 왔는데, 요 검은 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추세를 볼수 있게끔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투자를 하시면서 추세가 변했냐 안 변했냐를 매일매일 추세선을 긋지 마시고 요걸 하나 설정해 두시면은 계속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추세선을 또 한번 그려보죠, 그래도. 추세선을, 요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조금 깃발형으로 좀 보이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깃발형.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으로 조금 죽일 수 있는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은 여기서 한번 크게 일어났었는데, 중심선에서 한번 샀으면은 크게 한번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못해도 한 2020년 한 12월 며칠이야. 조금 한 내년 1월 달까지는 보시면은 아무래도 2차전지 대장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이게 상한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탕 터지고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가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네. 일단 보시면서 모니터링 계속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미흡하다 그러시면은 제가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따로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상단 링크 보시면은 AP 투자 연구소 클릭합니다. 중 가운데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 그 저희 그 소장님께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9시 한 7시 반부터 한 10시나 11시까지 그 하루 당대 최고 이슈의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7시 33분부터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료 추천 종목의 당일 대응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미국 증시 분석, 그리고 현재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AP 투자 연구소 카카오톡 혜택을 받아보시면은 무료 종목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수익 좀 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 신풍제지 바로 들여서 12%까지 수익을 드렸고, 두 번째 종목 뭐 신풍제지도 그렇고 지금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고, 다른 뭐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다른 자영업자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실 텐데, 요렇게 해서 한번 무료 종목 매일매일 가져가 보시면서 하루에 3%씩만 내면은 좀 어느 정도 삶의 보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